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잡이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 잠시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군데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요. 투자 주체별 속마음을 짚어보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의 원인, 그 영향력 짚어보고요. 최근 무려 수익률 43%를 자랑하는 천원 미만의 코스닥 동전주라고 하죠. 그 업종과 실적을 살펴봅니다.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정태근의 차트 뽀개기에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시황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행히 5일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쪼록 지지선 테스트 확인하면서 더 위로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포인트 상승하면서 196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반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 3주째 모두 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76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관망하다가 1억 원 정도 순매수, 개인은 역시나 사주고 있습니다. 319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84포인트 상승하면서 488선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역시나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아쉬운데요. 기관이 80억 원 정도, 외국인은 25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원 40전 하락하면서 1140원대 무너지면서 113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또 아침 발표된 애플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될 FOMC 결과에 대한 경계로 공격적인 포지션 플레이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 효과가 톡톡히 보고 있겠죠. 포스코가 0.2%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부품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3%, 기아차가 0.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LG화 화학주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0.4%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좋지 않은데요. 삼성생명 0.7%, 신한지주 0.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로 0.1%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1.6% 상승하고 있고 CJ우쇼핑이 1.4%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M은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0.6% 강보합권에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선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젠벡스가 1.2%, 파라다이스가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기전자 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사고 있고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1.5%, LG이노텍도 1.9%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하락했던 건설주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남미 자원 강국인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장 초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1.4%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약진했던 자동차주가 부품주 위주로 상승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합니다. 만석차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0.6%, 현대모비스는 0.3%, 만도, 현대위아 0.8%,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인 실리콘웍스,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아모텍 등이 1%에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2분기 아이폰 판매 호조 덕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나 급증한
1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실리콘웍스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광우병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저소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와 수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4% 넘게 급등하고 있고 이글백과 대한유팜은 각각 1.7%, 1.5%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산주인 사조대림이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조오양도 2.2% 상승하고 있고 동원수산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거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에도 빨리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샘표식품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43% 상승하면서 18,850원입니다. 샘표식품은 24일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같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에서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장 12자 투자 전략에서는요, 자, 다섯 분의 전문가가 각각 박성일 연구원은 200일선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는 자동차, IT 업종의 포트 유지,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지지가 기대되는 장, 최희용 대리 낙폭 과대 종목의 분할 매수를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모멘텀 부재, 박스권 장세 예상을 했고요. 자,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증권주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 IT 부품주의 비중 확대,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갖자 정영훈 연구원 역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신용훈 연구원을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은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불안감이 있던 네덜란드에서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점과 간밤에 상승한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세 달 동안 유지해온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아직 사그라들지는 않았지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큰 부담 없이 분할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는 박스권 지지가 기대되는 장, 그리고 관심 업종병 전략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그간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해 드렸던 자동차 업종이 어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관심 업종으로 여전히 가져가면서 그중 현대차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의 훌륭한 실적은 시장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중국 진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1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독일에서 역시 처음으로 현대차가 수입차 부문 1위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호실적에 더불어서 신용등급 상승도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는 AA+이지만 신용등급 전망도 긍정적이라 조만간 AAA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AAA 신용등급을 가졌거나 확보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KT, 그리고 포스코 단 세 곳뿐인데요. 경기에 민감하다는 평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던 현대차가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모습은 향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입니다. 수급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기관이 6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일 동안엔 일평균 26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잠시 하향하긴 했었지만 금세 회복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살아나는 모습은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올린 종목도 추천해 주십시오. 아, 예, 잘 안 들었는데 어떤 말씀? 아, 예. 예. 자, 현대차에 대한 그 가격대라든가 그에 대한 그 투자 지침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매수 가격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25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 움직이 괜찮았는데요. 예. 앞으로도 좀 꾸준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뭐 밤사이 애플의 실적 우려로 인한 나스닥 지수 약보합을 제외하고서는 미국과 유럽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 금일 코스피 지수 그 여파로 시초가가 좀 세게 나오면서 1980선 이제 회복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일 대비 4.75포인트밖에 못 오른 1968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63포인트 강보합 정도 48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0일 이평선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일 시장 수급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 최근에 화학업종들의 LG화학이나 금호석유 그리고 어떤 화학업종에 계속 실적이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도 외국인이 150억, 기관이 50억 화학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기전자업종 외국인이 81억, 기관이 200억 정도 지금 사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 오늘도 자동차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에 좀 많이 외국인이 267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시장이 좀 세게 또 아침부터 올라오니까 아침에 매도세로 돌아섰던 게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과 정반대되는 포지션을 결국 오늘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면 의료정밀 업종이 3%대 이상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전기전자, 운수장비, 제조업, 기계, 화학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에서 반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징적으로 많이 던지는 게 결국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이 임상실험 이제 사망 루머가 계속 돌면서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약업종 기관이 7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하락이 상당히 제약업종이 1.5%대 이상으로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코스닥에서 음식류, 담배,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장비, 오락문화, 골고루 모든 업종이 좀 오르는 폭이 오히려 업종이 많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종이목재, 제약업종, 디지털 콘텐츠, 방송 서비스 업종은 좀 소폭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속내도 짚어주십시오. 네, 사실 아침에 시초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그 예상대로 지금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31억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131억 매도는 하지만 보시면 운수장비 그리고 조선업종 결국엔 실적주랑 대형주 결국엔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유럽 위기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는 상당히 밤사이 매각이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금리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정하고요. 뭐 프랑스 대통령 이제 2차 투표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럽 위기 결국엔 불확실성 속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역시 외국인도 순매도로 전환하기 임박하고 있으면서 선물 쪽에서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 갈피를 못 잡겠어 아침에 매도를 하다가 또 매수로 전환하는 코스닥 오늘도 130억 벌써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거래소 385억을 사고 있는데 사실 갈피를 못 잡겠다 하면서도 계속 좀 기대를 가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체 수급 외국인 기관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 매수가 아닌 물타기가 소용없는 물타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오늘은 조선업종 중에서 이제 운수장비 업종으로 물론 속해 있지만 네. 조선 쪽이죠. 사실 삼성중공업을 가졌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매수하기보다는 원래 현금 비중이 맞습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3만 원 중반에서 4만 원대 박스권을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상당히 연초부터 외국인 매수세는 좋았고요. 최근에는 또 4월 들어서 기관, 투신이랑 이제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흐름이. 그 이후로는 강력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FPU 그리고 라이지아에 대해서 FPSO 등 다수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 입찰 중이라서 상반기 전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전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목표치가 125억 달러입니다. 해양에서 90억 달러, 상선에서 35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까지 60억 달러를 수주를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의 반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낮아지는 현 경기 시점에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살아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뭐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그 신규 수주 모멘텀과 같이 해가지고 결국엔 영업이익률을 다시 회복할 전망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지금 자동차랑 전기전자 업종만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선 업종 중에서 현대중공업은 안 되지만 삼성중공업은 상당히 시장에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금일 외국인 매수세가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통해서 25만 주 정도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창구는 외국인 창구로 지금 보이지만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좀 갭상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3만 8천원대 중반에 좀 사셔가지고 단기 한 5에서 10% 정도 일단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되고 역시 손절과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유념 두셔가지고 짧게 한 6% 이상 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손절 라인 대응을 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 업종에 있어서 뭐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을 꼽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질적으로 그리고 해상 플랜트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오늘 추천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죠. 최근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인지 분석해봅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국내외 주요 증시의 등락률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IT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 원인은 IT 때문일까요? IT 업종의 전망 들어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천원 미만 종목의 수익률이 24.66%를 기록해 코스피 지수보다 15.12%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천원 미만 종목은 평균 43.54% 급등했습니다. 국내 조선 빅3 초대형 해양 플랜트 추가 수주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주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둔화입니다. 유럽의 경기 모멘텀 둔화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기대했었던 중국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요. 주중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 내용은 강한 상승 모멘텀 주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격인 건축 허가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황을 나타내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 지표들의 전망 또한 단실 내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12월 이후 분기 평균 20만 건 이상의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며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고용 증가는 GDP 성장률 20.5% 이상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GDP 성장률 하에서 고용 증가의 중위수는 약 10만 건 수준이라 보여지고요. 우리 현재 컨센서스
컨센서스 수준이 이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포커스는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좀 맞춰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FOMC와 같은 관련 이벤트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경제 지표들이 상승 모멘텀을 주기는 힘들지만 실물 경제 지표들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수의 하방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국 쪽을 좀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 중국의 HSBC PMI가 49.1로 6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소폭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PMI의 재고 순환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적어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의 부진을 소비 측면에서 상쇄해줄 필요가 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감소 중입니다. 결국 소비 측면에 대한 소비 측면에 대한 접근이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통한 접근이던 그러니까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급락에 대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IT주의 주가도 조정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예외입니다. 뭐 애플의 호실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 모두 오르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죠. 네,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를 한번 좀 살펴봤을 경우에 한국과 대만의 좀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섹터별 등락률을 봤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IT가 모두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IT 섹터 비율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글로벌 IT 업종의 가장 민감한 국가, 한국과 대만이 가장 민감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좀 뭔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과 LCD 패널 가격이 저점 형성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IT 업종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치와 전 세계 IT 업종에 대한 전망치를 고려해 볼 때 IT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업황과 관련된 사안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IT 섹터 지수와 미국 경기 모멘텀을 나타내는 ECRI 주간 경기 선행 지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당 지표가 소폭이나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IT 섹터 지수의 조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HSBI PMI는 다시 한번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G2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한동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위 종목들 수익률을 비교했었죠. 그 결과 흔히 동전주라 불리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40%를 넘었다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동전주라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1,000원 미만의 이제 동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격들에 대한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가 올 들어 19일까지 코스피 764개 그리고 코스닥 971개 종목의 가격대별 주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대가 낮은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난해만 5천 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평균 24.6%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1,000원 미만인 종목은 43.5%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 를 훨씬 웃도는 결과입니다. 올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기관의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저가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소위 이야기하는 깡통 계좌 역시 이런 종목에서 나옵니다. 동종주의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기사보다는 뭔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지어질 때 그런 때만 접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유럽 위기가 완화되면서 오늘 조선주가 닷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수주 소식도 들릴 거라고 하죠?
네,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조선주들은 해양 플랜트 수주가 좀 이번에 많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조선 빅3의 초대형 해양 플랜트 추가 수주가 조만간 가셔야 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나이지리아 에지나 광구에 들어갈 FPOS 수주가 좀 유력합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FPOS로 프랑스 메이저 오일업체인 토탈이 발주합니다. 최근 잇따른 해양 플랜트 수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최종 경합 중입니다. 여기에 다른 선박중공 등 중국 업체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중국 업체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테크니프와 컨소시엄을 이뤄 뛰어든 상태입니다. 중국은 FPOS 건조 경험이 거의 없어서 수주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서 현대중공업에 좀 많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은 20억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LNG FPOS 수주도 기대가 됩니다. 두 개의 LNG FPSO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 수주단에서 첫 번째 FPOS는 조만간 본입찰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기본 설계 계약을 따낸 대우조선해양이 조만간 있을 본입찰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페르트로나스 LNG FPS 기본계약 입찰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각각의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업체가 참여해서 타파된 양상인데요. 25일에 이제 기본 설계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업체인 페트로나스가 유전 개발업체인 머피오일과 합작 개발하는 가스전입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LNG FPOS는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와크주 이제 로탄 가스전 개발에 투입됩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슈통만 프로젝트도 이르면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발주하는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입니다. 수혜증은 30억 달러로 단일 계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이 같은 수주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약하다는 모습이 여기서 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대중공업도 수주 소식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주가 대기되고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이 첫 번째, 대우조선이 두 번째, 3순위가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도 이 같은 상황과 좀 비슷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상황 참고해서 조선주 매매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도 역시 시장이 전일과 비슷한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반전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종목들은 또 선택적으로 반등하는 구조로 가고 아침에 잠깐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장세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국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역시 애플이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IT 관련주들의 변화겠고요. 이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장의 변화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이 점점 개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지금은 매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별 테마들 쪽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 테마주에 대한 그 대응이 좀 많이 활발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좀 무분별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거나 상승을 한다든가 또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당장은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종목을 보유하시되 관망을 좀 하는 형태의 진행을 가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흐름에 의해서 포트폴리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도 여전히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들도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약세를 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약세가 좀 지속되거나 반등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종목은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구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 내에서 CJ 오쇼핑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았습니다만
뭐 일단 상식선에서는 낙폭 과대라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 지금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CJ 오쇼핑 또한 반등 자체가 안 나오는 관계로 탄력 저하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태웅 같은 경우는 손절매 라인을 좀 더 추가적으로 늘려 잡은 상태고요. 24,000원 정도 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사실 그 종목의 기본 가치보다도 기업 가치보다도 너무 과하게 많이 떨어진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쪽은 지금 저가 매수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그래서 어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전 저점, 과거에 몇 개월 전에 이전 저점에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는 큰 이탈 없이 반등 포인트 잡아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매수가는 어제 38,000원 정도 잡았는데 오늘도 그 정도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36,500원 정도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식도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고 OCI가 다만 이제 바닥을 꾸준히 다져주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 20% 보유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어떨까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본토 장 시작했습니다. 0.28% 하락한 1382.2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매도 물량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50에서의 강한 지지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박스권 기조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국 본토 지수 정책적인 부분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중국이 1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중국의 4월 제조 구매 관리 지수 예상치가 49.1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PMI 지수가 52로 상향할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S&P에서는 중국의 지방 정부 채무 상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나타냈었는데 이번 이야기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3.4%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3월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기조를 나타낼 경우에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것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민감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던 만큼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조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이번 주 기술적 뭐 차트 보기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됐고 여전히 가르쳐 드려야 될게 상당히 많겠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1선 뭐 대응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21선 대응이겠죠. 하지만 21선 대응, 21선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그로 인한 어떤 종목 발굴이 조금 목적이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1선 같은 게 상당히 전후에서
어떤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항상 그렇듯이 시장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너무나 좋지가 않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하방 계획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화면을 보시면은 뭐 시장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 뒤로도 차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6월물이라 봐야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약이 이제 2만 계약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계약을 극단적으로 이제 아래쪽 하방이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게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그 플러스, 뭐, 매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붙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만 계약, 즉, 매도 포지션이 지금 현재 2만 계약 정도 누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파생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이전에 어떤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외국인들, 지금 이제 코스피의 시장 주체는 외국인이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을 주기 힘들고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현물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도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급인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장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콜옵션이라든지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 현재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죠. 금액적으로 본다면 위쪽으로 현재 누적을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풋을 현재 청산을 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장후반까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오늘 시장,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죠. 제가 8시 대방 예감을 통해서 오늘 정강후약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옵션 쪽에서 위쪽 포지션을 잡아가고 아래쪽 포지션 청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쪽에서는 보합권 상승 출발하든 하락 출발하든 위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방 경쟁이 필요하고 여전히 추세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N자형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 음봉이 상당히 많죠. 양봉보다는 음봉이 상당히 많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지금 흐름은 지금의 어떤 시장 트렌드는 하락이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그리고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선 그리고 관망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뭐 코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입니다. 자, 지금 현재 LG전자가 작년 3분기 때 319억 정도 적자가 났었다가 4분기에 231억 적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1분기 때 시장 컨센서스는 3,300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넘는 현재 뭐 4,4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대비 현재 상당히 조금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대차 잔고가 3,468만 주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한 21% 정도 되는데요. 자, 그 대차 잔고라는 것은 자, 제가 좀 전에 대차 잔고가 한 21 전체 발행 주식의 2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단 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단은 빌려온 잔고가 대차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려온 대차잔고를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기 이전에 공매도를 하기 위한 예상 물량이 잡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최근에 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쌍봉을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쭉 꺾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냉정해 볼게요. 자, 차트가 지금 현재 54,000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점이 94,000원이죠. 9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절반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60일선 한 85,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85,000원에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N자형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N자형 상승을 이어 아니야.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자형 상승, N자형 하락 이 두 가지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일단 85,000원 정도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마찬가지 코스닥 쪽의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700억 규모의 어떤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주주우선 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할 것이라 현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잠재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권리 행사가 됐을 경우에 839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총 발행 주식이 4,330만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전체 발행 주식에서 한 20% 정도 물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잠재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채 BW 발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STS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그 추세선을 한번 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세선을 긋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8,800원에서 9,900원 정도 박스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9,900원에서 마찬가지 위쪽으로 11,000원 정도 박스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때 당시 STS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서 주가 반등이 나는데, 그 이후에 실시적으로 어떤 공사에 대한 진척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정체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샀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요 부근에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박스권 내용이 필요했던 구간이 아닌가 한번 강조드려 보시고요.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11,000원이 저항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9,900원을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9,900원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 8,800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요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BW 물량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온 지금 현재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손절매가 나왔을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8,800원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 부분 누구나 잘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안 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자, 차트 좀 눌러볼게요. 8,800원 이탈하고 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8,800원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한 번에 기회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반등 기회가 나오면서 팔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팔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도 가격을 놓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시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지라인 이탈할 때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등을 줄 때, 이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팔자를 준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적으로 매도할 자리를 주니까 이런 자리를 다음부터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STS 반도체라는 종목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대응을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부분이 일단 어떤 패턴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21선을 지지라인으로 그리고 21선이 저항이 됐을 경우에 어떤 흐름이 나온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중 바닥 패턴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 패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이 조금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종목을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40일선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중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자, 요런 이렇게 W자, W자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N자형 반등이 그만큼 어떤 반등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 늘어나야지 더욱 신뢰성이 커진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을 형성한다. 이중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저점보다는 두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 반전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똑같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슷한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컴투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241선에서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패턴이긴 하지만은 조금 N자형 반등이 나왔죠. 좀 더 저렴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짝꿍댕이 패턴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짝꿍댕이 패턴이 어떻게 뭐 귀에 또 잘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어쨌든 저점이 형성될 때 2차 저점이 1차 저점보다 이렇게 높아졌을 경우에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금 비슷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산성 LNS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준비를 좀 공부를 했던 21선 저항 계속해서 21선 저항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21선 저항이 되게 되면서 하락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더욱 중요한 것은 2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짝꿍댕이 패턴.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21선을 이런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거래량도 말씀드렸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N자형 이 부분에서 6,000원 전에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N자형 반등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지금 바로 산성 LNS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때보다 신뢰도가 높죠. 21선 저항을 현재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뒤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동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N자형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렸다가 제가 깜빡했던 종목인데 예림당이라는 종목입니다. 예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됐었죠. 저항이 됐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쌍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21선을 1차적으로 지켜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 회복, 지지력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중바닥이라는 어떤 추세 전환 신호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기 추세를 할 수 있는 21선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완만하겠지만은 위쪽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두 종목을 예를 들었죠. 산성 LNS 그리고 예림당 이 두 종목을 들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1선에 대한 저항 그러면서 오늘 시간 말씀드렸던 이중바닥의 패턴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신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석 앵커님.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차트 보객이 우리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데 실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다시 한번 50% 할인 이벤트 전문가 방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의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4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점심 식사 딱 드시고 오시면 시간이 맞겠네요.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현장으로 바로 오셔서 접수하시고 들으셔도 전혀 불편함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잡이 방법 1,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